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최근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퍼지면서 딥페이크 영상이 세계적으로 큰 논란입니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미국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 가짜 영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짜 사진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정치인들은 실제 일어난 일을 딥페이크 조작이라며 우기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실언과 실수를 모아놓은 폭스뉴스 광고에 대해 AI가 만든 가짜라고 주장했고요. 정원찬 대만 행정원 부원장은 여성과 호텔로 들어가는 영상이 공개되자 AI 합성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AI로 인해 진짜 가짜 구별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총선을 70여일 앞둔 가운데 오늘부터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이 금지됐습니다. AI가 만든 딥페이크에 속지 않아야겠고요. 또 진짜 잘못을 AI에게 덮어 씌우는 행태에도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 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 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 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1954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SUV 헤리티지 70년. KGM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달립니다. KGM 70주년 이벤트. 3월까지 토레스 구매 또는 상담 고객 중 196명 추첨. 골드바를 드립니다. 0.7% 초절이 할부와 모든 상담 고객 커피 쿠폰 증정. 지금 KGM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우리 지역 최대 관심사죠.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성군 황대유 공항특별보좌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경북의 대표적인 과일이죠. 사과. 우리 북부권의 안동 청송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시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토종 과일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설을 앞두고 물가 대책 차원에서 사과 수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외국산 과일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사과는 한 번도 해외 시장에 개방된 적이 없는 순수 토종 과일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설 명절 차례상에 오르는 대표적 과일인 사과, 뭐 배 이런 핵심 과일의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자 사과 수입을 통해서 사과 수입을 통해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잡아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일환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 지난 10일 이제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살짝 요약을 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 뉴질랜드와 사과 수입 관련 검역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사과가 신선 가실 상태로 공식 경로를 거쳐 국내에 수입된 적은 없다. 사과 수입은 재배 농가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 사과 가격이 너무 뛰다 보니 소비자 후생이나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도 내용을 보자면 미국, 예. 뉴질랜드에서 사과를 수입하겠다 뭐 이런 내용 같네요. 지금 예, 보니까. 예.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설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 급등하고 있는데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수입산 사과를 푼다. 아, 수요 공급 조절을 통해서 가격을 잡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자, 우선 사과 같은 경우에 그동안 한 번도 수입이 되지 않은 그런 품목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검역 등의 통관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인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죠.
외국에서 가위를 수입을 하려면 병해충 유입 차단 방안 등을 담보할 검역 절차가 마련돼야 합니다. 예. 가령 사과를 국내에 수입할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병해충이 들어와 국내 재배종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그런데요. 네. 최근 이제 몇 년 새 뭐 안동이나 영주 같은 이제 북부권 일부 시군에서는 가수화상병이 발생해서 사과 농가가 큰 고충을 겪은 일도 있었습니다. 네. 정부는 사과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뉴질랜드 정부와 협상해서 현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과 해당 국가의 대응 방안, 수입 시 검역 절차 등의 틀을 만들 예정인데 과거에도 이제 미국, 뉴질랜드와 사과 수입을 위한 검열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을 하다가 국내 농가의 반발로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사과 가격 폭등과 올해도 작황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과 가격이 얼마나 올랐길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난 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과 후지 상품의 10개 소매 가격이 29,100원이거든요. 10개 29,100원. 예. 뭐 개당 2,900원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예. 딱 1년 전에는 22,52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6,580원 정도가 올랐고요. 예. 또 최근 5년 중에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 가격인 평년 가격이 이제 22,270원이었고 거든요. 그러면 지난해보다도 가격이 더 차이가 나거든요. 6,820원으로 한 30% 평년 가격 대비는 올랐습니다. 아, 예. 정부는 이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면서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과일의 수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과일인 바나나, 망고, 자몽, 오렌지, 아보카도와 같은 수입 과일들을 6개 품목에 대해서 유통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하기로 했거든요. 예. 다른 과일로 소비자의 수요를 돌려서 사과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전략인데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아하. 사과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가중치가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직접적 효과가 없고 오히려 체감 물가 상승률은 높아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사과의 물가 조사 가중치는 과일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러니까 결국 사과 가격을 잡아야 뭐 소비자 물가라든지 과일 가격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셈이네요. 네, 정부는 이제 물가 목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조기 안착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과일 품목 중에서 물가 가중치가 가장 큰 사과 가격을 떨어뜨려야 하는데요. 뭐 지금 비싸다고 하는 귤이나 딸기, 포도 등이 각각 그 물가 가중치가 1.8, 1.5, 1.4인 반면에 네. 사과는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2.3입니다. 아, 훨씬 높군요. 예. 이 말은 사과 가격 상승률의 0.23%가 물가 상승률에 반영된다 이런 의미라서 사과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추석 물가가 반영된 작년 10월 소비자 물가 조사에서는 사과 가격이 전기 요금에 이어서 물가 영향 품목 2위에 오를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고물가, 민생 경제 악화 이런 상황에서 사과 가격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네. 다른 포석을 갖고 있다. 왜 사과를 수입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 이런 해석이 있는데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안보 차원의 접근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전해드렸던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예, 예.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이제 경북 북부권 국내에서 사과가 가장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름철 내내 극한 호우가 있었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이 같은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올 겨울 같은 경우에도 춥지 않는 겨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난해 사과 작황 현황이 악화된 게 정부 차원에서는 일시적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과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실제로 사과는 1900년대만 하더라도 대구와 대구 근교, 그러니까 경북 남부권이 주산지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산업화 이후 주산지가 계속 북상을 하면서
지금은 청송이나 암동이 주산지가 됐고 네. 또 최근 연구에는 2060년이 되면 한 30년 뒤가 되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가 재배될 수 있다. 하하. 이런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일부에서만 재배될 네. 수 있다. 60년이 되면. 네. 아. 그 뭐 이미 대구 사과는 대구에서 재배되던 대구 사과는 경기 북부 지역인 경기도 포천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재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결국은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 변화가 수십 년간 굳게 닫혀 있었던 사과 시장의 문을 열어야 하는 뭐 최악의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뭐 2060년 그 이후가 된다면 뭐 70년 80년 되면 우리나라에서 사과 재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예. 그런 현실이군요. 그렇다. 현재로서 봐서는. 예. 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당장 지역의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청송 출신인 신효광 경북도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가수농가 보호를 위해서 사과 수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신 의원은 지난해 전국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이제 30% 감소했고 정품 과일 비율도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과 가격이 예년과 비교해 비싸지만 여전히 출하할 물량이 없어 뭐 농가들도 어려움도 겪고 있다. 그리고 경북이 이제 뭐 냉해라든가 가수화상병, 장마 폭염, 또 과일 탄저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과 재배 농가의 피해가 컸는 만큼 사과 시장이 만약에 개방된 경우에는 농가 피해도 더 커지고 이 피해가 지역 가수 산업 전체에 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사과 연합회, 뭐 한국 가수 농협 연합회 등이 농민 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일시적으로 생산 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을 단기 처방인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 작물이라든가 축산업 타 농가에 상응하는 네. 대해 지원 대책을 이제 가수 농가에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뭐 소비자 물가 잡아야 되는 정부의 입장도 있고 또 식량 주권 확보 차원의 접근도 필요해 보이고. 하지만 또 그 반대로 농가 입장이 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사과 수입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면서 추진을 하되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우선은 명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설 직전까지 뭐 사과라든가 배에 공급 물량의 60% 이상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농협 과일 선물 세트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6종의 수입 과일들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를 해서 그 인하된 관세를 인하한 물량들을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통업계도 할인전을 통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결국은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농업구조의 혁신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농업구조의 사과가 혁신.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과를 먹지 말고 다른 과일을 먹어라. 이런 것보다는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게 사과도 스마트팜 형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 지금 뭐 대부분 다 이제 노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사과를 네. 이걸 이제 스마트팜 도입 어떤가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예. 이게 좀 현실적인 비용 문제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우리 지역에 도입한 곳이 혹시 있나요? 안동시 임하면에 뭐 1헥타르 규모, 뭐 큰 규모는 아닌데 예. 1헥타르 규모로 지금 뭐 노지 사과의 스마트팜 모델이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규모는 적지만 그간 이제 뭐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시설 원예 분야에 국한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노지 사과에 이제 스마트팜이 도입된 게 앞으로 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한국 사회의 산업화 과정들을 보면 농촌 지역 뭐 지금 이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북부권 시군들도 이에 해당되는데 이런 농촌에서 도시의 산업화 동력이 되는 노동자들을 끌고 가는 구조였습니다. 예. 그래서 산업화에 가장 손해를 본 게 농촌이고 뭐 농가고 농업인데 그런데 이제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라고 여겨지는 게 또 식량 주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농촌이나 농가가 없었다면 진즉 뭐 한국은 이제 식량 주권, 식량 안보의 위기를 맞았을 겁니다. 아, 그럼요. 단기적 처방인 해외 농산물 수입, 뭐 충분히 뭐 물가 안정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해외 농산물 수입과 같은 단기적 처방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 이거를 접근을 해본다면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라든가 또 기후 변화에 대비한 스마트팜 시설 보급이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는 길이고 또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 지자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비용을 지금 당장 계산하기보다는 미래적인 가치를 고려한 접근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의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광양미를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 안 돼.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시 22분 5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 최대의 관심사죠. 많은 논란과 함께 또 많은 기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현황과 비전 또 과제가 궁금한데요. 전 티웨이 항공 대외협력 그룹장이었던 공항 전문가입니다. 의성군 황대유 공항특별보좌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황대유 보좌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2030년 개항을 앞둔 대구 경북 신공항. 우선 현재 현황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이 작년부터 바쁘게 달려왔죠. 예. 네, 작년 4월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8월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이후에 심각한 갈등 비면도 있었고요. 네. 10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그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 수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올 연말 12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 이후에 실시 설계 단계를 거쳐가지고, 2026년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고 2026년에 공사 시작해서 한 2030년 준공 목표가 맞죠? 예, 2030년에 예. 개항할 목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화물 터미널 유치를 놓고 의성이냐 군이냐 참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두 곳 모두 화물 터미널을 짓자 뭐 이래서 검토기구가 구성됐고 최근에 첫 회의도 열렸는데요. 4월에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온다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참 화물터미널 위치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뭐 그 결과로 의성군에는 화물기 전용 터미널이 추가 건설하고, 예. 군위군에는 뭐 이미 결정된 화물터미널에 여객기 별리카고 수송용으로 활용한다는 중재안이, 예. 양측에서 받아들이면서 논란은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예. 합의한 복수터미널 그 실현을 위해서 국토부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고요. 예. 국토부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 뭐 하나의 절차입니다만 적정성 검토 전문가 기구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4월 말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 의성군과 경북도는 어 저희들 의견이 잘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민들이 이제 이 소식은 들었습니다. 의성에는 화물기 화물터미널, 군위에는 이제 여객기 화물터미널 이렇게 온다는 거, 이 중재안이 나온 거까지는 들었는데 이제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번 이 결정 있잖아요. 양쪽에 네. 다 세우는 거. 이거 네. 잘된 결정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아니면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까?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예. 그 화물기 터미널, 그 항공 물류죠. 예. 항공 물류의 다수의 터미널이 예. 배치될수록 기업 유치에 유리하고요. 예. 그다음에 각자의 역할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그 이행을 하면 예. 오히려 이 복수 터미널이 아마 그 우리 신공항의 발전적으로 예. 운영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수 화물 터미널 결정이 된 게 우리 뭐 의성이나 경북의 입장으로 봐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 지역민으로선 아주 잘된 결정이죠. 아, 아주 잘된 결정입니까? 예. 예. 예를 들면 예. 인천 공항만 해도 화물 터미널이 9개가 있습니다. 예. 가까운 그 일본 나고야 공항이나 오사카 공항 뭐 같은 지방 공항도 예. 서너 개의 복수 터미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되고 그래요? 있고요. 예. 그래서 물류 공항에 다수 화물 터미널을 가지는 것은 예. 아마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 공항에 화물 터미널이 8개나 있다고요. 아홉 개가 있고 네. 지금 인천공항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공항이 우리나라에서 김해공항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김해공항에는 혹시 화물터미널이 있나요? 김해공항은 화물터미널이 약 한 16,000제곱미터 정도로 돼서 예. 현재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이 계획된 화물터미널보다가 예. 훨씬 더 큽니다.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은 9,800제곱미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김해 공항 같은 경우에는 예. 예, 큰 화물 터미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연간 뭐 1~2만 톤 이상 항공 화물 수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가 예. 우선 그 제가 뭐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 예, 예. 간단히 요약을 하면. 예. 지금 현재 그 배치된 민간공항 그 배치 구조는 민간공항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야말로 경쟁성을 저해하는 비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현재요? 예. 오. 그래서 그 일단 신공항이 예. 그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 항공 물류 확장성이 고려돼야 되고, 예예. 그 시설 규모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 신공항에 예. 항공 물류 실현을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예예. 그 첫째는 글로벌 규모의 시설 규모 구축을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으로는 화물기가 전기 노선이 운항이 돼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물류 기업의 항공 물류 단지에 유치가 되어야 되죠. 이게 그 항공 물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세 가지 조건인데요. 예. 김해 공항은 그 세 가지 조건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신공항도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배제될 경우에는 예.
현재 김해공항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물은 지금 우리 신공항의 어떤 시설 구도 배치가 여객은 물론이고 하물도 발전적인 확장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부분 의견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국토부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 지금 김해공항 같은 경우가 지금 화물터미널 그 시설은 상당히 규모는 큰데 얼마 네.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군요. 연간 1, 2만 톤밖에. 그렇죠. 그렇죠. 그 지금 놀리고 있는 거네요. 투자하는 항공사도 없고 투자하는 예. 기업도 없고 그다음에 그 물류 를 받쳐주는 배후 물류 단지도 없고 그 삼박자가 다 없는 거죠. 다 없다. 네. 그럼 그거를 이제 그 거울 삼아서 이번 우리 대구 경부 신공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 것들 기본 구상안들 이런 거 다 뜯어 고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저희 의성군하고 경북도가 건의한 그 복수 터미널 안이 예예. 예. 관철되는 게. 우리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복수 터미널 안은 아주 잘 된 거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화물의 확장성 중요하고 예. 복수 터미널 건설이 신공항을 살리는 초석이 될 것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항공 물류 실현하기 위해서는 3박자 가장 중요하다. 글로벌 규모의 시설 구축이 필요하고 정기선 네. 화물기 운항이 필요하고 물류기업의 네. 항공 물류단지 입지 이렇게 필수 3요소라는 거. 예. 네, 하지만 현재 계획안에 따르자면 이 필수 3요소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 계획은 예. 그 필수 3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복수 터미널이 필요한 거고. 예예. 예. 그 이쪽 의성 쪽에 건설하는 화물 터미널이 물류 단지와 같이 연계가 되는 항공 물류의 어떤 실현을 할 때 했을 때 네, 예. 그때 이제 경제적인 물류 공항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는 뭐 어떤 군 시설 배치라든가 민간 시설 배치가 네. 제한적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수밖에 없는데 예. 저희들이 제안한 그 항공 물류 단지의 위치는 예. 군 시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건설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장점이 있는 거고 예. 또 그다음에 그 MRO 단지하고 연계해서 항공 물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더 시간이 늦기 전에 좀 더 많은 토론이 좀 있어서 늦지 않게 나중에 또 실시 변경한다든지 뭐 이런 일 없도록 좀 사전에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얘기 소통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뭐 예. 국토부하고 예. 그다음에 전문가 검토 기구하고 예.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경제적인 어떤 공항이 예. 그 탄생할 수 있도록 예. 저희 의성군과 경북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이 현재 뭐 연간 1, 2만 톤 정도 화물을 수송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 계획안을 보니까 대구 경부 신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 개항할 때 연간 15만 톤 화물 수송을 목표로 잡았단 말이에요. 엄청 많은 거죠. 근데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황대우 보좌관이 보시기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좀 네. 현재 구도로서는 예. 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합니다. 아,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 그 신공항의 예상 슬롯하고 24시간 예. 운영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예. 하루 최대 144회 예. 연간 5만 2,700회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항공기 운항이. 예예. 그렇게 되면 개항 시점에 신공항에 한 200인승 이하 소형기가 한 35개 도시에 7, 80대 운항이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걸 그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그 톤수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총 15톤 정도가 한계입니다. 아, 예.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5,500톤밖에 안 되는데요. 아이고, 만 톤도 안 되고 5,500톤. 예. 예. 15만 2천 톤가하고는 너무가 큰 차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화물 전용 터미널이 필요하고. 예. 화물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작거나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작은 것은 20톤, 뭐 큰 비행기는 100톤씩 실어 나르니까 예. 이렇게 화물을 전용으로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으면 예. 15만 2천 톤은 요원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화물 터미널이 예. 규모 있게 건설이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 목소리를 좀 더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좌관님 앞으로도 토론 과정에서.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국내외 물류 기업, 그리고 또 예.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조도 아주 중요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항공 물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 기업 유치가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그 앵커 기업인 뭐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 UPS, FedEx, DHL 또 뭐 유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내 한지라든가 뭐 신세계, 쿠팡, 롯데 예. 국내 물류 기업 유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또 특히 그 항공사, 조업사, 그다음에 포워드 이런 직접 수송 업체 유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의성군하고 저희 뭐 경북도가 이들 기업 유치 위해 가지고 예. 지금 접촉을 굉장히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국내외 물류 기업 유치 이거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가장 중요하죠. 예, 네. 통합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 위해서 앞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 계획하고 그 실시 설계에. 우리가 원하는 뭐 항울 터미널하고 항공 물류 단지, 그다음 정부 상주 기관 그리고 필요한 시설이 충실하게 반영되는 게 우선이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국내 굴지 기업이 올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의성군하고 경북도는 뭐 입지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가지고 세제 혜택 뭐 또는 금융 혜택. 토지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동시에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현재 뭐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으로 항공화물이 99.8% 집중되는데요. 항공물류 그 지방 거점공항에 실행하는 첫 사례입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따를 수도 있는데 예. 이를 뭐 극복하는 그 가장 그 근본적인 힘의 원천은 의성군 시민들의 하나된 마음과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예. 지역의 그 국민들이. 예. 그래서 그 의지가 강한 만큼 뭐 성공적인 공항이 반드시 건설될 것으로 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국내 항공 물류의 99.8%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정도만 우리 대구경북신공항이 흡수를 해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보니까. 그것보다 예. 중요한 거는 예. 만약에 인천공항이 어떤 시기로 문제가 돼서 예. 운영이 중단됐을 때 대혼란이 그렇죠, 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수출 대금에 예. 한 4,500억 불. 그러니까 예. 3분의 1 이상이 예. 인천공항 항공화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아하, 예. 그 전략적으로 봐서도 지방 거점공항에 인천공항의 화물을 30%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예. 시설을 갖추는 게 그렇죠. 국가 안보 전략상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의성군의 황대유 공항특별보좌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안상준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갑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아, 우리 지난 시간에 예. 독일 그 시민들의 시위를 다뤘는데요. 예, 예. 오늘은 프랑스 농민의 시위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프랑스.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게 예.
지금 유럽 전역에서 이제 루마니아, 폴란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를 거쳐서 프랑스 농민들까지 지금 그러니까 반 유럽 연합 시위 비슷한 형태로 지금 뭐야 지구촌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민들이 지금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아주 이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런 시위가 지금 프랑스에서 좀 더 과격하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좀 유럽이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예. 아, 지금 뭐 우리나라 농민들도 많이 힘든데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프랑스 농민들도 마찬가지군요. 지금 아주 예, 위기에 처해 있다. 범 유럽이 다 그래 힘든 것 같아요. 아, 범 유럽이 그 중에서 다. 이제 프랑스 농민들이 가장 과격하게 지금 시위를 하면서 세계 언론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뭐 프랑스 하면은 뭐 예술의 나라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농업이 굉장히 좀 발달된 그런 나라라는 그런 그렇죠. 얘기도 들은 것 같아서. 농업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네네. 자, 아, 루브르 박물관 다들 아실 텐데 이 모나리자 그림에 수풀을 끼얹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아 예. 어느 이렇게 큰 일이 있었어요? 응? 아 이게 아마도 이게 농민 시위하고 관련이 돼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여성 두 명이 지금 이제 루브르 박물관 들어가서 루브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모나리자의 그 수풀을 투척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는데 예. 아마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뭐 앞에서 이제 그 외친 그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은 예. 지금 예술이 중요할 때인가 우리 농민들은 굶어 죽을 판인데 아하. 라는 그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농민들의 이 분노와 억울한 사정을 예,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그림에 뭔가 이 시의 대상으로 삼아서 지금 좀 세계적인 이슈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농민들의 시위가 과격해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고입니다. 생활고? 생활고 네.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예.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면세용 경유. 예예. 예. 그걸 이제 철폐하겠다는 거예요. 아 우리랑 좀 비슷하네. 우리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도 정부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것처럼 아, 예, 예. 유럽 농민들도 그 이상으로 받거든요. 보조금을. 아,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자유무역이라든가 이런 그 협정에 의해서 자꾸 지금 삭감되거나 예. 좀 철폐되거나 이러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들이 지금 앉아서 당할 수만 없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트랙터를 몰고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시위가 꽤 크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시위 양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프랑스는 점점 과격해지는 것 같고 그 뭐 한 일주일 만에 프랑스 전역으로 지금 시위가 번지고 있다 그러고 주요 고속도로들을 지금 시위대가 점령을 하고 뭐 톨게이트를 파괴하는 일도 벌어지고 또 이제 뭐 그 마을이나 저 소읍 같은데 이제 농민들이 지금 트랙터를 몰고 가서 파괴하거나 또는 상점에 물건을 약탈해 가거나 하는 일들이 예. 예, 벌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한 5년 전에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가 예, 예. 반 마크롱 시위를 벌였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노동자들이 도시의 노동자들이 이제 시위를 예. 벌였다면 예. 이번에는 시골의 농민들이 이제 그러한 시위를 벌이면서 이제는 우리는 뭐 정부가 찔끔찔끔 주는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예. 정부의 지원 아래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조건을 제시를 해라. 예. 뭐 이러고 나오니까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죠. 아, 뭐 고속도로도 점거하고 관공서 오물 투척하고 뭐 생각보다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 하면 농업 선진국이지만 현실은 상당히 어둡다라는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뭐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사실은 프랑스는 이 선진국에 비해서 산업 그 비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례적으로 좀 큰 나라입니다. 실제로 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1%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1%가 안 돼요. 그 과거에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이후 산업화 이후에도 프랑스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이 경공업이나 중공업 시 뭐 거기도 발달을 하지만 예. 그 비중에 비해서 그 프랑스는 그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농업 비중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인구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 그 관리도 많이 하고 보조금도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농촌 지역에서 생활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이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그 이후에 찾아오는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최근에 뭐 그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이틀에 한 명꼴로 농민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럼 이제 많은 농민들이 빈곤층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우 프랑스 농업 상당히 심각하군요 생각보다. 예. 자 이번 농민 시위 직접적인 계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면세유 철폐 그러니까 농업용 경유 가격 인상인데 그거 말고 그 이면에 좀 더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상이라든가 국제 관계라든가 이런 건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예. 지금 이제 그 EU라는 예. 그 그러니까 27개 유럽 국가들이 맺고 있는 그런 그 협약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자유무역 협약이거든요. 예. 일종 이제 그 유럽 권역을 묶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인데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그 물산이 또는 인력이 왔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 건데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는 이러와 같은 자유무역 협정이 점점 더 이제 불리해지는 거예요. 아 프랑스 농민들이 EU 때문에 손해 보고 있다 이거군요. 네네네. 한마디로. 그 우리도 지금 자유무역 하고 나면은 우리 한국 농민들도 계속해서 그게 지금 한국 그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불리한 여건에 처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면은 값싼 노동력이 들어오거나 또는 값싼 농산물이 그 관세 없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 그 농민들의 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게 지금 이제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가장 큰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EU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탄소 중립 경제. 예. 여기에서 농업 부분에서도 탄소 배출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죠. 예. 특히 축산업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기준을 지금 그 맞추려 보면은 농민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요. 아, 예. 그거 다 따라 하다 보면은 그걸 따라 해야지 또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그렇죠. EU에서 보조금도 주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 벅차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또 업자들은 저 먼 데에서 값싼 농산물 들여오고 그래놓고 서로 경쟁을 해라. 이러니까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환장하는 거죠. 프랑스 농민들은 지킬 거 다 지키면서 농업 하고 있는데, 그렇죠. 값싼 수입 농산물 들어와 버리면 이제 뭐 경쟁력이 안 되니까 네. 이런 상태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식량 주권 문제하고 예. 결부되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존권 문제하고 관련이 그렇죠. 되니까 예. 이게 더 밀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그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더욱더 이제 자본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게 농민들이 생산해서 얻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유통업자들이 가져가는 소득의 예. 그 이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된 실질적인 그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아이고 참 복잡하군요. 네. 지금 뭐 준비하신 거 다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벌써 한 네다섯 가지 이상 뭐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을 조금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잖아서. 자 이렇게 뭐 고속도로도 점거하고 뭐 대형마트에도 큰 피해를 주는 이 농민들의 시위를 언론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국민들 그 시민들은
뭐 얼마나 이 농민들을 지지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시위를 하면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질 거라고 우리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렇죠. 예. 파업을 해도 그렇고. 예. 그런데 지금 이 농민들 이 시위에 대해서 시민들 그러니까 르 피가로라는 유력 일간지가 여론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국민들의 89%가 이 시위를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89%가요? 네. 거의 다네요. 놀랍죠. 와.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예. 저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진정 프랑스를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들의 의사가 관철이 돼야지만 우리도 싱싱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프랑스 입장에서 식량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다. 나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프랑스 농민들의 저 시위를 통해서 전체 프랑스가 이제 공존하고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데 사실은 이런 그 시위의 단계를 봤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호응을 높다가도 뭐 오래 지속된다거나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변절될 수도 있긴 있는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좀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언론이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는 지금 농민들에게 우호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절대적인 국민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이렇게 농민들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조금 좀 시민의식 뭐 이런 게 좀 다른 것도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예,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네, 자, 한 네. 1분 남았는데요. 오늘의 결론 네. 말씀 좀 청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시위에 대해서 뭐 좌파 계열의 단체들이라든가 우파 단체들, 우파 정당, 좌파 정당 다들 지금 관여해서 어떤 이런저런 대안을 내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고 신임 그 프랑스의 아주 젊은 그 프랑스 총리가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프랑스 정부가 EU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이런 자유무역 협상을 했기 때문에 예. 책임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위기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또 이 좀 뭐야 그린 대전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것 같고 네. 그로 인해가지고 빈곤 계층들, 경제적 약자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독일 시민들도 구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집권하려는 걸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시위도 벌였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네. 생존의 위기에 몰리니까 이게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네. 가고 있는데 유럽이 지금 복합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예.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